네, HMM 인수와 관련해서 뭐 하림, 동원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듯이 여러 금융사들이 대주단으로 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본 입찰이 유찰이 되면 이 대주단들이 수익을 좀 잃어버릴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맞습니다. 이제 현재 하림 대주단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한, 국민, 우리은행 그리고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이 참여한 상황인데요. 네. 이 동원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은행을 대주단으로 확보를 했고 나머지 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동원에는 한국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로 합류를 하거나 대주단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예전부터 나오기도 했고 아직까지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하림이 인수금융으로 조달할 자금 규모가 한 3조 5천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규모가 좀 조단위에 이르는 만큼 대주단으로 참여한 그 금융사들도 상당한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고금리 상황에서 이게 투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이제 HMM 그 인수에서 인수금융으로 이렇게 참여를 할 경우에는 정말 뭐 한 해 장사를 한 번에 다 할 수가 있다 이런 기대까지도 나오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HMM 딜이 더 돋보일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만약에 유찰이 될 경우에는 그 수익을 다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주단들도 굉장히 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이번 오늘 본입찰 결과를 좀 주목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본입찰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데 인수가 되더라도 좀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제 HMM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HMM 매각은 이제 국내 M&A 그 역사상 정말 좀 손꼽히는 규모의 인수금융 활용 거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뭐 최대 규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기존 최대 인수금융이 지난 2014년에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나왔던 2조 5천억 원입니다. 네. 당시 이제 MBK 파트너스는 국내 금융사 52곳에서 홈플러스 계열사 지분을 담보로 자금 2조 5천억 원을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줬다가 HMM을 인수한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빌려준 돈을 못 받을 그러니까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또 HMM 매각가가 좀 지나치게 비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최근에 해운업황이 좋지 않아지면서 좀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 인수 가격을 써내는 것과 이후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대주단이 인수금융으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서 약 6%에서 7% 정도의 금리를 적용할 걸로 알려져 있어요. 6에 7이요? 네. 네, 이게 근데 3조 원을 7%대 금리로 빌리면 연 이자만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재무적 투자자나 연구체 등은 조달금리가 더 비싸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는 측이 HMM 인수자에게 배당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2021년에서 2022년 그때가 해운업황이 그 한창 호황일 때였는데 그때는 HMM 현금 배당 성향이 5%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에도 굉장히 10조 원대 순이익을 내면서 배당으로 좀 많은 비용을 지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높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으로 HMM 관련 이자를 좀 감당하려던 그 인수 회사들의 그 계획에도 좀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올해 M&A 시장의 최대 딜 HMM과 관련된 내용 찾아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관련된 입찰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